방시혁을 처음 만나게 되고 현아! 불러봐! 사회의 정의를 되잡고 빅히트의 미래를 책임질 후기자 했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군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방탄소년단의 내후배야. 투모바이투게더는 처음 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현이 콤보TV의 큐티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과연 나는 나무위키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 현 나무위키 치면 되나? 겁난다 이거 자! 이거는 쿠팡에서 급격하게 만든 그러지만 하지만 너무 깜찍한 너무 마음에 드는 네, 저는 영문으로 리 현이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타진이 온무할 때 11월 8일 아 생일에 대한 비하가 있어요. 제가 원래 11월 9일 생일입니다. 11월 9일인데 새벽 2시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어제 태어났나 보다 하고 11월 8일로 보낸 게 놀랍다. 네, 너무 놀랍죠. 굉장히 일단 신체 사이즈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하가 있죠. 사실 제 진짜 키는 171이고요 64kg면 제가 밥만 잘 먹더라 할 때 체지방 뭐 8% 이럴 때 예전에 태권도 선수를 할 때부터 통뼈라고 하죠. 혼성그룹 에이트의 멤버로 데뷔를 해 현재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2AM의 이청민과 함께 업무로 활동했습니다. 업무의 비오빈 담당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쩌다 큐티 어쩌다 큐티를 했지? 네, 안녕하세요. 큐티현입니다. 2000년대 중반경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이드 녹음과 노래 코러스를 담당했었습니다. 여기에 방시혁을 처음 만나게 되고 시혁이 형 처음 만나는 썰을 좀 풀자면 그 파이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If I ever falling I'm a shiny girl 그 노래의 다음 앨범을 시혁이 형이 이제 그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 KBC가 하려던 가이드를 사정상 못하게 돼서 저를 소개시켜줘서 파이브의 I'm Sorry라는 노래를 제가 가이드하고 코러스를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회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나랑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뭐 예 좋습니다 라고 했죠. 그 회사가 이 회사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2014년 9월 에이트멤버 백천과 주희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네 2014년 에이트가 잠정 해체가 되었습니다. 어제 찬이랑 통화했는데 네 24일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가고 에이트가 6년 만에 다시 뭉쳐 2020년 2월 7일 싱글 또 사랑의 속달을 발매했다. 원래 이게 마지막까지 심장이 없어랑 그 타이틀을 다투던 노래였었어요. 거의 한 타이틀곡 녹음하고 한 20곡 했나? 저쪽에 소파에서 자고 있다가 저기 현아! 이렇게 부르면 와가지고 불러봐! 나는 심장이 없어 불러봐! 높니? 이러면서 키 조정하고 그러면 저 됐죠. 곡을 완전 그 옛날에 했었던 거를 예전에 있었던 곡인데 그 완전 러프한 상태만 있어가지고 다시 편곡하고 그다음에 랩 다시 쓰고 후렴 부분만 남아있었다고 봐야 되나? 네, 그 상황에서 다시 곡을 했죠. 보컬! 아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릅니다. 성량뿐만 아니라 그 중저음에서 고음까지 유려하게 순환이 가능하다. 좀 아는 사람이네. 에이트 활동 당시에 가장 많은 보컬 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 에이트 앨범을 들어보시면 타이틀에서는 제가 좀 많은 노래를 불렀었는데 사실 에이트 앨범으로 따지면은 주희랑 찬이가 더 많이 해요. 에이트의 타이틀의 색은 저라고 볼 수 있지만 에이트의 색깔은 저보다는 주희나 찬이가 더 많이 가져간 느낌이죠. 많은 예능 활동으로 인하여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탑급의 중요한 보컬리스트인 점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호소력 있는 창법이 특징. 흐느끼듯이 노래를 부른다. 흐느끼듯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건가? 원래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2003학번 03학번이었다고 한다. 사회의 정의를 되잡아보고자 목표를 잡았지만 세상은 너무 컸고 자기는 너무 작았다.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가수로 데뷔했다. 내 것 중에 최고 곡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검지며 손가락이 짧았다고 한다. 내 것 중에 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또 카메라 또 방송국은 아래서 잡는 말이죠. 약간 이렇게 된 느낌? 엄지인 줄 알았는데 저는 검지를 힘껏 치켜들고 이러고 있었죠. 아 심지어 또 손을 올렸어. 심지어 또 손을 올렸어. 아무튼 저는 손이 작다는 거. 손조차 귀여운 이한. 그치 이한. 2017년에 장학퀴즈에서 목요인 순천고등학교 선배로 출연했다. 그 이후에 무슨 그때 숨고인의 향연이라고
축제? 학교 축제에 갔는데 어우 애들 발 더럽게 안 들어요. 발라드 부르고 30분 전에 오면 우와. 아 심지어 삭제돼서 우와.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건데 노래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엄청 말해요. 다 들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막 이러고. 아 정말 그 노래에 집중이 가장 힘들었던, 군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군대 살 때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고등학교. 우와. BKT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라는 말이 패스. 소속사 후배인 방탄소년단의 멤버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군대 있을 때 이제 음악 방송을 엄청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방탄이 첫 컴백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면 얘기를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옆에서 이름이 방탄소년단이 뭐야? 제 후배인지 모르고 이름이 방탄소년단이 뭐야? 그러고 왜 이름이 별로니? 내 후배야. 가만 생각하니 각인이 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랬었는데 좀 미안했던 게 선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끈끈하게 방송국에서 좀 그래도 기죽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방탄소년단 BTS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활동을 좀 했으니까 좀 이렇게 뭐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군대 안에서 더 많은 응원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팀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 어? 비주얼 그룹이다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어, 키가 막 이러고 얼굴이 막 이만하고 그래서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KBL과 S러비 그래 친분이 깊었고 아 그 봉영방 그 나왔을 때 되게 웃겼죠. 제가 나갔는데 그 패널로 KBC가 있었는데 1라운드를 하고 이제 대기실을 가는데 톡이 엄청 많이 든 거예요. 너지 너지 대답해 너지 너지 아니요 저 중국 갔는데요. 말이 생각보다 말이 안 돼. 저 중국인데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 중국 갔는데요. 아 뭐 얘기하지 말자 KBL 그냥. 네 배틀트립 KBL과 독일 덴마크로 여행 간 모습도 있었다. 아 이때 피곤했는데 재밌었던 게 매일 웃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때 되게 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둘이 방을 쓰면서 있었던 적은 없으니까 그때 좀 이러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위리언 너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라. 형은 싸가지가 없는데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라고 얘기를 했던 2019년 4월 27일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응원하기 위해 쇼 음악 중심 녹화가 진행되는 상암 MBC에 방문했었고 다 같이 모여 인증사진을 찍어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아 이때 좀 재밌었어요. 사실 애들이 좀 미안한 건 애들 막 자고 있는데 깨워서 좀 미안은 했는데 재밌으려고 잔 사이 자면서 사진 찍었던 거잖아요. 이쁘게도 잔다. 태영이 자다 일어나는 거고 이때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친구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었어서 어떻게 풀어줘야 싶은데 저도 긴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딱히 뭐 잘못된 상황은 없습니다. 여기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저번에 케이비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만 얘기하자 케이비. 안녕하세요 저는 규지현이 아니 규지현이래 이현입니다. 뭐 제 얘기가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현씨 얘기만큼 KBC가 많이 나오는데 뭐야? 아니 내 얘기가 없어. 제 얘기를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